Your is phone new. 맞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Your phone is new죠. 어? Your is phone이. Your is phone은 도대체 뭔데? 너의, 너의 하고 이 사이에다가 이다, 너의 이다 전화기냐? 어? 여기 이 사이에다 도대체 비동사를 왜 집어넣는데? Your phone is new 해야 되는데 Your is phone은 도대체 뭔데? 너의 전화기답니까? 어? 헤이, 너의 전화기는 세거니? 아 뭐라고요? 아 세거다가 뭐라고요? 묻지 않는 말을 뭐라고요? 내가 왜 한숨 쉬는지 알아? 이 똑같은 얘기를 너 지난 시간에도 내가 너한테 얘기해줬기 때문이야. 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new란 단어가 있는데 new가 무슨 시라고? 어떤 시라고? 내가 너한테 한 100번 넘게 한 말이 있는데 뭔지 아냐?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무슨 시 앞에 뭘 쓰라고 내가 100번 정도 얘기했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라고 안 그랬어? 어? 그러면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new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your 뒤 phone 앞에 왜 들어가는 도대체? 새로운을 새롭다고 하면 되는데. 어? 어떤을 어떻다는 거? 어? 그는 행복하다. 어? 그러면 너의 브라더는 행복하다. Your is brother happy냐? Your brother is happy냐? 어? Your is brother happy야? Your brother is happy야? 그러면 네 폰 세고 나는 뭐겠어? 폰 is new. Your phone is new. 그걸 묻는 말 바꾸면 된다고 이제. 네 폰 세거니? Is your phone new? Is your phone new?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뭐고? Your phone. Your phone. 안만 길어봤자 뭔데? It. 그러면 그것은 새거니는 뭐야? Is it new? Is it new? 그것은 새거다는. It is new. 그거 계속 하고 있어 우리가.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아니다 할까 it이 나오네요. 뭐. It is not. It is not new. It is old. No, it is not new. It is old. Okay, 계속해서 너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이거 맞아요? 당연히 비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장 이게 하다시야 이게 하다시야 이게 하다시야 하다시 하나도 없어. 됐습니까? 그리고 묻는 말이야. You are는 묻지 않는 말. Are you는 묻는 말.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Okay. Are you 했더니 I am으로 대답하네. I am 18. Yes, 야, 6학년이 8살 이거 발음 못하면 어떡해? 8 영어를 뭔데? Eight. 그래, 그래서 뭐 I am 8 years old 뭐라고? I am 8 years old. I am 8 years old.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Your parents? Is young? Okay. 응?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Only one. 한 명이 여러 명이야.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그러면 day랑 같이 쓰는 게 day am이야, day is야, day are야. 그럼 they are young하고 똑같은 걸 they 자리에다 your parents만 끼워 넣으면 돼. 어? they are young 자리에 they를 빼버리고 your parents 넣어서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가 뭐다고? Your parents? Your parents are young. 집에서 평상시에 영어 공부할 때 얼마나 소리를 안 내는지, 눈으로만 보고 있는지 너무너무 티가 많이 나. 그러면 소리 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달 만에 익히고 너는 3개월, 4개월 동안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너의 부모님 젊다가 뭐라고요? Your parents Your parents? are young. 오케이, 좀 빨리빨리 좀 하자. Your parents are young. Your parents are young. 너의 부모님들 젊으시니? Are your parents young? 오케이, 네가 읽다가 자꾸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거 있지? 그걸 보고 전문 용어가 있어,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걸 보고 hesitation이라 그래. 머뭇거림. hesitation이 왜 생기느냐? 소리 내면서 말안 하는 사람들한테 늘 존재하는 게 hesitation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의 다시 한번더 익숙하게,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하기라고 너희들한테 hesitation은 없애야 되는데, 그걸 익숙하게 하기라 그래, 나는.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오케이, 헤지테이션 좀 없애봐. 알겠습니까?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니? Are your parents young? 오케이,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누구고 뭐로 바꿔 쓸수 있어? Your parents. 를 뭘로 바꿔 쓸수 있다. They. 그래서 그들은 젊니? Are they young? 그들은 젊다. They are young. 지금 계속해서 그거 연습하고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No. They not don't no they not don't I don't no they not young no they not They not young. 오케이,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다. is not He is not happy. 잘하네? 그러면 they are not young. 그래. 갑자기 이거 지금 이거 분명히 문장인데 하다시 놓고 비동사 넣었네? 문장 아니잖아. 그거 배웠어, 안 배웠어? 문장은 몇 가지가 있다. 비동사 아니면 하다시 둘중 하나 있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니요. 그들은 젊지 않습니다. They are not young. 그들은 늙었어요. They are old. They are old.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계속해서 그는 날씬하다. He is thin. He is thin. 그는 날씬하니? Is he thin? Is it thin? Is he thin? 너의 your dad는 날씬하다. 너의 아빠는 날씬하다. your dad. 너의 아빠는 날씬하다. Your dad? Your dad? Dad? 잘 봐봐. Your dad 안만 길어봤자 뭐지? 머릿속에 떠올려. Your dad 바로 위에 he. Your dad is thin. 그래, 그거 he is thin 하고 똑같은 걸 네가 한 거야 지금. 이제 내가 뭐 만들어 보라고 할것 같아. 너의 아빠는 날씬하니 만들어 보라고 할것 같지. 너의 아빠는 날씬하니는 그럼 뭐가 되겠어? Is your brother thin?
Is your dad thin? 갑자기 아, 브라더가 왜 그래서 나와? 네. 오케이, 그래, 그럼 뚱뚱하지 않아. 예스. She is not. 지금 진효가 못하는 건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자꾸 있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이걸 네 머릿속에 뭔 재주로 내가 넣어주겠니, 이거를. 지금 단어가 안 떠오르잖아, 그치? Yes, he is not 까진 좋아, 그치? 띠네 반대말. 띠네 반대말. 저번에 단어를 한번 찾았거든요. He's not heavy도 비슷한데 F로 시작하는 거뭐 가르쳐줬어. He's not F로 시작하는 거 뭐.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뭐그 세종대왕이 와도 네 머리 어? Yes, he is not fat. 오케이. 자, 선생님이 저다 이게 보면은 뭐 단어를 막 가르쳐줬지, 그치? 이거 어떤 시달에서 뭐뭐 sad, happy, tired 뭐꼭 하더니 갑자기 그게 들어있는 문장을 막 하고 있지. 그거 가지고 물었다가 대답했다가 하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thin하고 fat은 반대말이지. 좀 이따 보면 dirty도 나오고 dirty의 반대말이 뭐지? 걔들도 쌍을 이뤄서 또 나오겠지. 뭐 양말이 더럽냐 그랬더니 안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막 이러잖아. 그렇지? 부모님 젊으시냐 그랬더니 아니 젊지 않고 늙으셨다 그러지. 영하고 올드하고 반대말이잖아, 그렇지? 그 저것은 큰 물고기니 그랬더니 아니 크지 않고 작다 그러고 있었지. 너는 뚱뚱하다. 너는 뚱뚱하다. You are Where? fat. 빼, 넌 뚱뚱하니? Are you fat? 너왜 뚱뚱하냐? Why are you fat? 뚱뚱한 것도 짜증나는데 왜 뚱뚱하냐 물어보래. 나쁜 놈이다, 나는 그치? 뚱뚱한 거 아니고 날씬한 거 Why are you fat? 딱 건강해 보이지. 오케이.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이렇게 신경 써? 뭐 폭탄 터진 거 아니까 신경 쓰지 마. Because. 이건 단순했어. 너무 단순했는데 그 아까 그 내용 보여줄게. 진유야, 지금 있잖아. 6학년이 my를 써야 할 자리하고 I를 써야 될 자리도 헷갈리고 있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표현할 때 이게 my는 될 수가 없어. my는 my bag, my car, my book 이런 거할때 쓰는 거야. 뭐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아 오늘은 my를 쓰고 싶어. 많이 쓰고 이런 거 아니야. 다 뜻에 따라서 쓰는 거야. 어떨 때 많이 쓰고 어떨 때 아이 쓰는지는 6학년이면 6학년이 아니고 4학년이라도 알아야 돼. Because I a lot. 뭐 단어를 늘어놓는다고 문장이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다 영어를 만들 때는 제일 먼저 붙여놔야 될게 누가다를 붙여놔야 된다 했어. 누가다. 누가다, 내가 먹는다라는 말을 붙여놔야 돼, 영어는. 내가 먹는다가 뭐야? I eat. 그럼 내가 먹기 때문에는 뭐야? I eat a lot. I eat a lot은 그냥 내가 많이 먹는다고, 내가 많이 먹기, 먹는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많이 먹기 때문에 하고 싶어. 뭐야? I eat a lot은 내가 많이 먹는다야. 그럼 내가 많이 먹는다를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고. Because I eat a lot. Because I eat that. 오케이. 자, 그렇구요. 14분이나 했대. 4분이요? 게다가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 그렇지? 너한 20분 수업한 것 같다, 그렇지?